네, 이제 오늘의 치열한 일정도 서서히 끝이 나갑니다. 마지막 치열한 일정에 합류한 두 선수는 바로 김한중 선수와 박성준 선수입니다. 방금 잠깐 화면으로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하위 그룹에 한 명의 선수가 추가될 것인데 누가 될 것인지는 이제 잠시 후 결정이 되겠죠. 네. 김한중 선수와 박성준 선수 앞선 경기를 보면서 뭐 참 느낀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연패 한 선수가 임요한 선수와 이제 박정규 선수로 확정이 되었는데 예, 자신이 그 하위권에 끼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예, 마지막 경기의 어떤 비장함이랄까 그런 것들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경기의 전장을 결정지어보도록 하죠. 카메라 넘기겠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가 지금 내가 전장 중에서 한 전장을 내밀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김한중 선수가 내밀었다. 확인해보도록 하죠. 박성준 선수는 루나 그리고 김한중 선수가 애리조나를 해외죠. 그렇다면 애리조나가 역시 게이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포터스 때 적에선 저가 좀 많이 좋다고 하고 또 박성준 선수가 루나를 뺀 이유는 김한중 선수에게 패배했었던 기억 때문에 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텔자와 레퀴엠 중에서 레퀴엠이 선택됐다. 오늘 레퀴엠이 세 번 나오네. 레퀴엠. 자, 박성준 선수와 김한중 선수의 전장은 레퀴엠. 박성준 선수는 루나를 제외시켰고 지금 보시면 김한중 선수는 아리조나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노스텔자와 레퀴엠 둘 중에서 레퀴엠이 결정이 됐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기분이 좋겠죠. 예, 확실히 조용호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면에서는 프로토스 때 저그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박성준 선수는 머릿속으로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김한중 선수는 필살 전략이 있다면 그것을 딱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고 아니면 힘든 경기가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앞선 1경기 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프로토스 저그가 박정석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를 봤을 건데 너커트로 끝나네 라는 그런 생각을 박성준 선수가 더구나 박성준 선수가 뭐 3방향 4방향 드랍에 굉장히 능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레퀴엠. 자, 전장을 좀 보면서 자세한 좀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죠. 레퀴엠입니다. 저그와 프로토스 3. 박성준 선수 이 레퀴엠에서 프로토스와의 대전에서는 1승 1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김한중 선수는 대저그전 뭐 대테란전 기록만 있을 뿐 대저그전 대프로토스전 뭐 이런 예, 종족전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분위기 맵 분위기로 봤을 때도 어쨌든 경험이 있고 1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성준 선수가 김한중 선수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네. 맵에서의 어떤 그 종족 대 종족 간의 싸움에서도 역시 저그가 프로토스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박성준 선수가 좋지만 김한중 선수가 어떤 것을 또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서 예, 경기의 승패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김한중 선수가 조금 앞섭니다. 김한중 선수 4승 네. 그리고 박성준 선수 2승이거든요. 총전적과 방송 3사 A매치 상대 전적이 동일합니다. 예, 김한중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뭐 또 MSL에서 MCGM 스타리그에서 잡으면서 아 역시 저그 킬러다 저그 킬러 포토스다 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1승 지금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 김한중 선수를 응원하는 빛이 좀 비친다는 이 모양인 것 같죠? 아, 네. 좀 꺼달라 라는 혹시 반사가 됩니다. 예. 1승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결국엔 통합 챔피언십까지 올라가달라라는 팬의 통원이었고요. 네. 자, 지금 김한중 선수가 경영을 좀 조절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을 스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프로토스 유저 그러니까 박정석 선수를 그 스타리그 온게임 내 스타리그 결승전에서 만나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해본 경험이 있는 이 박성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뭔가 자신감 프로토스라는 종족에 대한 자신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자신에게 네, 좀 네.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김한중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뭐 그렇게 자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 없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자. 오늘 네. 경기를 이겨야지만 이제 뭐 그 경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1승 1승을 쌓아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두 선수 모두. 예, 일반적인 그 종족 간 상성은 네. 테란이 저그를 잡고 저그가 프로토스를 잡고 프로토스가 테란을 잡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뭐 선수들 사이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종족 간 상성이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만 네. 박성준 선수는 좀 의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대테란전은 38.25승 13패 승률 65.8%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적으로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저그 대 프로토스전은 53.8% 13전 7승 6패라는 약간은
탈환자를 못 미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또한 예, 오늘 김한중 선수와의 1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네. 아까 그 아기가 아니죠? 예. 예. 역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네, 네. 많이 보던 뵙 덕분에. 네, MCM의 스태프분이시죠? 이제 오늘 이제 일요일에 아마 일이 없으신 모양이라서. 그래도 저 스태프분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이 스타를 즐겨 하시죠? 네, 그렇죠. MCM에서 일하는 스태프분들이 게임 자체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또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 말씀하신 김에 좀 그 보면은 그 2004년 9월 올해 9월 15일 현재를 보면 박성준 선수는 71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 경기 성적이 41승 30패 57.7%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대프로토스전이 바로 이 20경기가 있었습니다. 9승 11패 45.0%의 승률. 그런가 하면은 이 김한종 선수는 9월 15일 현재 37경기를 치렀습니다. 14승 23패 37.8%의 승률. 대저그전 22경기 예, 예. 12승 10패 54.5% 승률. 아, 제가 데이터를 약간 착각을 했네요. 예. 네. 박성준 선수의 대저그전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 네. 대프로토스전은 9승 11패로 승률 50%가 약간 안 됩니다. 예. 네. 지오팀의 감독이신 조기남 감독이 지금 네, 오늘 서준 선수가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환중아 너마 너까지 이겨서 네. 오늘은 지금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예. 지오스테이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할 테고요. 마지막에 약간 주춤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기분이 좋느냐 예, 이것이 예. 지오팀의 입장일 것 같고 네. POS팀 예, 홀로 독야청청 하고 있는 예, 박성준 선수 POS팀의 마지막 희망으로 확실히 이 경기에서 좋은 경기 보여줘야 됩니다. 네. 전기척 선수의 일전에서는 정말 너무 허무하게 졌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약간 욕심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박성준 선수는 변기섭 선수에게 패배, 그리고 김한중 선수는 최은성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박성준 선수는 조인을 해서 김한중 선수를 맞이할 준비를 네, 끝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 다시 한번 경기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1경기 박정석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조용호 선수가 2승 0패로 선두그룹에 뛰어들었고요. 박정석 선수 1승 1패. 그리고 이어서 서지훈 선수와 한웅열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서지훈 선수가 2승 0패, 한웅열 선수가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3경기 박영욱 선수가 이겼습니다. 임현 선수가 2패를 기록하게 됐고 박영욱 선수는 1승 1패. 4경기 이윤열 선수가 승리. 이윤열 선수는 1승 1패. 박정길 선수가 2연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김한중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에서 1승 1패와 0승 2패가 또 한 명이 각각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아직 그 조명 준비가 덜 맞춰진 건가요? 아직 김한중 선수가 조인을 안 하고 있네요. 역시 다음 주에도 이곳 세종 코엑스 몰에 있는 세종 게임월드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변함없이 KTF 핀 프리미어리그 2004 경기 플리그 2주차 경기가 오후 6시입니다. 6시부터 오늘 경기를 펼쳤던 10명의 또한 유명한 이 프로게이머들이 나와서 또한 대접전을 벌이겠는데 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소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5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김한중 선수, 박성준 선수가 이제 마우스를 손에 감아쥐고 있습니다. 김한중. 캐스파 홍진의 K23이 지오팀 보도입니다. MBC게임즈 스트리트대 MBC게임즈 버그를 상대로 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12승 10패 54.5%의 대저그전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자, POS팀에서 독야 청청하고 있다라고 김동진 선수께서 표현을 해주신 박성준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캐스파 공식 느낌 오히려 껑충 뛰어오른 박성준 2승의 저그전이죠. 네, 저렇게 반영이 되면서 캐스파 공식에게 5위를 기록하고 있고 통합 A매치 성적도 한 41승 30패 57.7%에 나쁘지 않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프로토스전 9승 11패라는 박정준 선수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지금까지는 프로토스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슬슬 데이터 복구해야죠. 자, 레퀴에서 경기 결과 함께 확인해보시죠.
실제로 레키엠으로 넘어오셨는데요. 먼저 베이스 쪽에는 김한중 선수가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9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어요. 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키엠에서 이렇게 걸리면 선수들은 대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니멤 쌍으로 보면 직선인데 가로수. 어쨌든 가까운 지역일 경우에는 가로, 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좀 먼 스타팅 포인트가 있으면 대각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레키엠에서의 경기는 세 경기 모두 가장 먼 스타팅 포인트가 대각선 거리가 일단 걸렸습니다. 갑자기 옛날 그 투악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X선상, Y축선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X축선상의 플러스 지역에는 바로 이 김한중 선수도 있고 마이너스 지역에는 자, 아까 경기와는 어떤 다른 영상을 보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버로드는 9시에서 6시로 날아갑니다. 궁금해지네요. 박성준 선수 저글링 컨트롤 하면 둘째가 나면 좀 서운해하는 선수가 바로 박성준 선수인데 역시나 뭐 초반에 오버로드 뽑고 구두로 잡는 것을 활용하면서 네. 조용호 선수가 비슷하게 두 번째 처리를 확보하는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의 처리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중반 지향형 플레이를 할 것인지 선택은? 네, 저입니다. 예. 자, 경기 영상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경기 진행될 때마다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대선적을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해처리가 상당히 빠르죠. 부드러운 정도인가요? 이 부드러운 해처리 오버로드 뽑고 부드러운 정도의 해처리를 지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프로브는 정확하게 박성준 선수의 진영적으로 옵니다. 빠르죠. 그러면은 예. 해처리가 빠르고 이런 생각이 혹시 뭐 넘어가서 뭔가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예 넘어갔구나. 관련 건너갔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돌아넘어 포지 올라가나요? 이거 언더 밑에서 파일럿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파일럿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저 파일럿의 범위 안에서 언덕 밑에다가 지금 포통 캐논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자, 저 드론이 저 파일럿을 깨기 전까지 네 캐논이 자 포통 캐논 던지기 시작합니다. 파일럿 캐논 두개 예. 그런데 일단 캐논이 타일런이 이제 될 것 같고 타일런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타일런이 존재함으로써 밑에다가 포통계를 두기 워크를 하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질럿이 추원이 되나요? 추원이 될 것 같은데요. 게이트웨이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좀 빨랐거든요. 자, 그러나 확실히 언덕 위 성큰과 언덕 아래 포통 캐논 언덕 위 성큰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러나 빌드 타임이 중요하죠. 빌드 타임이 중요해요. 일단 성큰 코너 하나 완성되면서 질럿을 때리고 있어. 자, 성큰 하나 파괴.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성큰 자, 횟비율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정원님은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 결국 정원님까지만 들어. 자, 이게 울었으면 지거든요. 아, 적금! 아, 차단 깨진 겁니다. 자, 정원님 내기라도 딩글 돌아가서 저 포통 캐논 수량 많지 않은 것까지 제거해 줄 수 있었으니까. 뭐 어쨌든 이러면서 박성준 선수는 결과적으로 앞마당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박성준 선수는 그건 있어요. 지금 드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펑크 콜론이 둘 지었죠. 그리고 라바에서 모두 저글링 뽑았죠. 네. 그리고 초반에 포통 캐논 짓는 것 때문에 파일럿 파괴하러 나가느라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드론이 일 못했습니다. 지금 박성준 선수가 저 캐논 넣기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 부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성준 선수가 뽑아놓은 저글링으로 깨통을 파괴시키든, 프로브를 좀 견제를 하든, 둘 중 한 가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예, 견제를 하는 거고요. 자, 어스밀레이터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질럿이 더 나오면 힘들죠? 네, 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쫓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가운데 박성준 선수가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박성준 선수는 이제 복구할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거겠죠. 어쨌든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빨리 올라갔고
비교적 빨리 올라갔고 공이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정준 선수, 김한준 선수가 조금 할만해요. 이 지역 수감을 치르기 위한 움직임, 저것 또한 뭐 견제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요. 예. 박성준 선수가 뭐 드론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소비하는 시간 동안에 김한중 선수도 분명히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태클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태클을 올리는 동안에 뭔가 저울링으로 견제를 해줄 수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박성준 선수는 무리하지 말고 사실 저 피파 멀티를 위해 드론이 가 있는 것 또한 저 플레이보다는 그냥 레어 업그레이드 되자마자 테크트리 고급의 테크트리를 보유하고 저글링보다는 나은 상위 유닛을 뽑는 것이 낫겠습니다. 뉴탈리스트는 넘어가는 말이죠. 어스레터 깨야겠습니다. 어스레터 이건 약간 트러블인데요. 결국 깨져왔습니다. 어스레터 지금 박성준 선수를 앞서가고 있는 것은 김한중 선수 다름이 아니라 테크거든요. 네. 네. 그러는 와중에서 테크에 어떤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어시뮬레이터가 파괴가 됐다라는 거, 이건 좀 안 좋죠. 네. 자, 그래서 저글링들은 일단 후퇴를 하면서 질러 뛰다리기 시작합니다. 질러 여섯 띕니다. 네. 자, 승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김한중 선수의 픽업된 질럿들이 센터 지역을 경유해서 뛰어갈 때입니다. 그때 들어갔는데 박성준 선수의 호수기에 허무하게 막힌다. 이렇게 되면 본진 포함 저지역 멀티까지 포함한 3캐스트를 보유하게 될 저그의 물량을 감당해낼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질럿이 스피드업이 되고 부대 단위로 쌓였을 때가 정말 위험한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지금 3게이트거든요. 네. 질럿들 꾸준하게 나와서 예. 박성준 선수 신경 앞서 달려간 것 같습니다. 테크트리는 뭔가요? 테크트리. 파이어 그러면서 예. 앞마당 쪽에 가스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지금 가스가 또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그 멀티 쪽에 가스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조금 있다가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김한중 선수가 박성준 선수의 태클을 무너뜨린다거나 무언가를 해치지 못하면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은 예. 이거 뚫고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지금 박성준 선수의 뮤탈스가 뜰 때까지 지금 질럿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이 경기는 박성준 선수에게 급격하게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3게스트에서 보강된 3게스트를 활용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뮤탈스는 정말 그 수가 상상 이상이거든요. 자, 질럿들 대기 중 공이로 완성된 지 좀 됐고요. 파이어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확장 시도하고 있는 김한중. 김한중 선수는 6시 지역 확장. 저것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저기에 만약에, 예, 만약 여기가 돌아가면. 그리고 뮤탈리스트가 저기를 난입이 됐을 때, 저기로 난입이 됐을 때, 막으면서 뮤탈리스트까지 대거해줄 수 있다면 시간을 버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 테크트리에서 꾸준하게 지금 뮤탈리스트 찍어서 본진 안에 어느 한 구역, 그러니까 포톤 캐논 하나만 있는 곳을 파괴하고, 뭐, 가스 쪽을 두드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견제를 하게 돼서 성공을 하면은, 김한중 선수는 정말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내 맞네요. 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질럿을 너무, 본진으로 쭉 회군시키자니, 어쨌든, 뮤탈리스트가 본진에 난입하면 두렵고, 그렇다고 또 이거 맞고 있자니, 어쨌든 질럿들이 죽어나가고, 이건 좀 괴로운 거거든요. 네. 자, 일단 본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소환하고 있는 김한중, 퀸즈네스트. 그러면서 퀸즈네스트. 일단은 뮤탈리스트로 최대한 견제해주고, 가스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박성준 선수는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안 들켰어요, 여기. 예. 아, 컨트롤러! 컨트롤러! 아칸! 이거 서랑인데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그냥 아칸이 도망가다가 맞아서 없어졌죠? 아, 그 전에 박성준 선수가 컨트롤로 뮤탈리스트를 분산시키면서 아칸을 때리니까 아칸이 도망간 겁니다. 자, 그래도 슈퍼자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아, 이거 하이템플 하나 또 곤란해지면서 아칸 또 못 맞아요. 이거 경기 순식간에 그냥 기울어져 버렸는데요. 6시 멀티를 못 지키면 본질이 자랑하게 생겼습니다. 캐논 둘이 있는데 거기다가 게이트웨이가 공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6시가 지금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그 완성 타이밍이 너무 늦죠. 상대는 벌써 하이브를 가고 있는데. 자, 6시 자원 이용을 해서 뭐 폭발적인 유닛으로 상대방 저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티가 일찍 활성화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루타리스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루타리스가 어느 정도 숫자 유지하면서 이제 하이브 올라가게 되면은 아데나나를 그랜저 업그레이드 저그링도 무겁지만 뭐 가디언도 조합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안 되네요. 안 돼요. 예. 그래서 뛰어가면 기반도 던진다만 선수 코너를 위해서. 그러나, 예, 이미 막혔죠.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스피드업 된 질럿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세히 루타리스와 선수 코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공격으로 성공을 보기는 힘듭니다. 둘 사람 들어가네요. 네. 둘 사람 들어가면 뭐합니까? 위에서 들어가서 테크트리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나 테크트리는 확인해도 움직이죠, 이거. 예, 네, 어떻게도 본진이 본진의 테크가 자기의 테크가 무너지면 상대 테크를 확인을 해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본진의 테크트리 이제 테크로 GG를 사랑하는 김원중 선수, 박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박성준 선수 1승 1패, 김한중 선수 0승 2패, 2연패를 하게 되고 맙니다. 네, 아, 형님 부탁드립니다. 예. 레퀴엠에서 저그가 프로토스를 제압하는 예,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온게임의 스타리그에서 이주영 선수도 박용 선수를 상대로 저런 식의 플레이를 예, 하면서 승리를 했었고, 역시 저 플레이는 예, 레퀴엠에서 대프로토스전 참 위협적인 예, 전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한중 선수가 초반에 칼을 먼저 빼어들고 네. 찌르러 들었습니다만 그 박성준 선수의 대응이 너무 좋았고, 일단 파일런이 파괴되고 포토캐논 전멸당하는 그 순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박성준 선수도 대단히 가난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한중 선수가 병력 갖추고 그 다시 한번 타격을 주기 위해 병력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큼 콜론이 그냥 투자해서 막았어요. 막고 천천히 테크 올리면서 확장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하면 다급해지는 건 언제나 프로토스죠. 예, 뮤탈리스크가 다수 보유되고 본진에 난입하는 것을 김한중 선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박성준 선수의 어떤, 그러니까 박성준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그리저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을 김한중 선수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다가 어쨌든 병력이 없는 틈을 틈타서 포톤 캐논으로 효과를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은 예전에 예, 루나 MBC 게임에서 한번 펼친 적이 있었죠. 상대방의 네. 앞마당 쪽 미네랄 필드 뒤쪽에다가 포톤 캐논 건설하면서 예, 영원히 멀티 못 먹게 만드는 네. 그런 식의 예, 플레이를 김한중 선수가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플레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박성준 선수가 성큼 콜론이 지어가면서 잘 막았죠. 맞아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김한중 선수는 2연패, 박성준 선수는 이제 중간 그룹에 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김한중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오늘 뭐 김한중 선수뿐만 아니라 2연패한 선수들 모두 다 네. 갈 길이 정말 멀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한 그 10명의 선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맞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라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네. 뭐 한 선수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선수를 만날 수 있고 어쨌든 어떤 한 선수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 결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경기 박정석 대 조용호 선수. 조용호 선수 승리 2연승. 아, 한흥렬 선수 서지훈 선수의 경기. 서지훈 선수 승리. 서지훈 선수 역시 2연승입니다. 그리고 3경기 박영호 선수와 이명환 선수의 경기에서 박영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명환 선수는 2연패, 박영호 선수가 1승 1패를 기록하며 중간 그룹에 합류하게 됩니다. 4경기 이윤열 선수와 박병기 선수의 경기, 이윤열 선수가 승리. 그리고 5경기 김한중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방금 경기는 지금 박성준 선수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조용호 선수, 서지훈 선수 예, 2연승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나오네요. 현재 순위 1위는 조용호 선수와 서지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동 3위는 박정석, 한흥열, 박영욱, 이윤열, 그리고 박성준 선수, 그리고 임유환 선수와 박정기 선수, 김한중 선수가 하위권으로 처지게 되었네요. 네. 네.
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MBC 게임이 오는 그 21일, 내일 모레가 되겠죠.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그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특집 스타 커플 대항전을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추석 연휴 동안에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꾸며지냐면요. 여성 프로게이머와 연예인들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스타 커플 대항전을 하고요. 또 엽기 게임 대전과 그리고 연예인들의 스타크래프트 실력은 어떨 것인지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BC 게임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 현장에 내일 모레 오전 10시부터 오시면은 유명 연예인들의 그리고 또 여성 프로게이머들의 실력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KTFM 프리미어리그 2004 드디어 불 붙고 이제 도화선이 타들어가기 시작해서 네. 이제 내년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있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의 이승원, 김동진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 게임 연출의 이우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